자, 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성수대로의 스튜디오 이전 첫 방송의 게스트는 MC 장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시청자 여러분, 이사 후 첫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 영광스러운 이 주인공 네. MC 장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 내가 오늘 그 MC 장원을 초대한다고 하면서 네. 우리 커뮤니티에 네.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MC 장원이 어떤 사람인지 네네. 사진을 쭉 찾아봤는데 옛날에 참 험했구만. 고생 많이 했죠. 저. 고생 많이 했죠. 길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오 진짜 옛날 네. 인생을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연예인분들 인터뷰도 하고 몰래카메라도 찍고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케이블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표정은 정상적인 표정이 없더라고. 그때는 전부 막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표정을 짓는 거야 일부러. 미친놈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 지금도 뭐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살기 물론, 힘들다는 사람이 유튜브 뭐 일주일 만에 만 명 돌파했다고요? 2주 만에 13,0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아직 굉장히 더딘 거 아닌가요? 이사 축하를 한다고 이렇게 또 아, 네. 야.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야.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우선 네. 한번 사진 네. 우리 한번 쭉 보면서 갑시다. 네. 사진. 저 11뉴스에서 나왔던 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네.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 7월 29일자 자료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동성애자를 건드려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사이비 2단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간대요. 그리고 그 백신을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다 조작할 수 있고 정신과 육체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인천시 서구 주님의 교회. 야,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고 네. 또 저런 말에 선동되는 신도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입으로는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갖다 얘기를 해요. 예수를 네. 갖다 믿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야. 네. 이게 끊어놓는 거지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어? 아니 기본적으로 뭐 십계명에만 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네. 말이 있고 정강훈 목사 하는 십계명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요. 없나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계명 중에 딱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예요. 아 십계명에 안 들어가요? 네, 십계명. 제가 방금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혹은 십계명에 있는 말들 오로지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스스로 우상이 됐잖아요 정광훈 같은 경우. 그렇죠 우상이지. 네. 악마예요. 심지어 본인.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을 하고. 까불면 나한테 죽는데. 네. 아 근데 그 소리에 야. 아멘하는 신도들은 또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광화문 집회 가는데 전화기를 다 꺼놓으라고 했다? 그거는 그 주변의 이동통신기지국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네네. 그럼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뭐 추적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 뭐, 역학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그렇죠. 없어. 이 나라를 코로나 확산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역 체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한 것은 아닐까? 사실 이런 의심은 지금의 의사들의 파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비슷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의협도 그렇고 지금부터 파업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네. 뉴스공장에서 대박도 하나 터뜨렸죠. 네.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의대생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들이 자체적으로 또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모임 대표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죠. 예. 근데 저기 혹시 그 김원준 네. 씨 성대모사 돼요? 안 되는데요? 돼야 됩니까? 아니 여기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려고 어? 네. 역할극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 모임을 왜 만드셨습니까? 저는 원래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번에 함께하는 대부분 이런 목소리로 음성 변조가 됐다는 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야, 음성 변조를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역의 의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만을 앞세우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사회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교수급에서 지역에 병원이 모자라고 네. 의사가 모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네.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 둘째, 학생사회에서 완전히 비민주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로 비민주적으로 하냐면 보세요. 휴학하고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투표를 했대. 그런데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의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름, 학년, 학번, 소속 학교까지 다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웠을 경우 따로 전화해서 뭐 약간 반협박식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결과를 학교마다 학년별로 찬성한 비율하고 참여한 비율을 다 공개해버린 거야. 이거 완전히 야 왕따 시켜 얘네들이다 일베들이 옛날 하던 짓 아니야. 일베들이 어디서 막 신상 정보 털어가지고 일베 사이트에 얘네들 죽여라 좌표 찍는 거 그런 짓을 한 거야. 이게 민주야? 이게 니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이게 임마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런 독재 국가 아니야 이게. 그리고 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죠.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선배가 지금 고발당했는데 네가 이러고 있어? 네가 인간이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뭐 휴학을 하지 않으면 직접 휴학을 하라고. 실제로 이거는 내 친구 아들놈이 이런 압박을 당했다는 걸 내 친구가 단톡방에 올렸어. 내 친구가 자기 생태 같은 자식이 이렇게 협박을 당하라 이거야. 걔가 의대생이거든. 전체가 자기네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들끼리 결정을 해놓고 그 강의실 문에다가 딱 휴학 휴업 이렇게 써붙였더라는 거야. 이거 우리 86년 87년 이때 우리들도 안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문 딱 열고 하구요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는 했어. 네. 그렇게는 했지만 거기다 대고 야 휴업 이러진 않았어. 이거 완전 다수의 폭력 아니야. 각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셨다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저 뭐야 도서관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를 보호했어. 오히려 이건 XX들이야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이 의사들을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격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나팔 불어주고 네. 그래서 며칠 전이에요. 벌써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의사들 의대생들 몇 퍼센트 90몇 퍼센트가 시험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민은 시험 봐. 그 기사 보셨죠? 완전 가짜뉴스지. 네. 그리고 조민 뭐 연대에 가가지고 앞으로 여기 올 건데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세요. 자, 국가고시에 거부한 것이 내년에 공중보건의 모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파업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말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건 진짜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데 도서지역 중에는 네. 지역의사 중 80% 이상이 공중보건인 의사인 지역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지역에 배출되는 의사들은 보통 신규 공중보건의 의사라서 국시거부로 공중보건의가 모집되지 않으면 지역의료가 마비가 된대. 네. 그러니까 의대협에서 설문조사할 때 질문 첫 마디가 군 복무 여부 조사를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사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의료 마비가 일어나게끔 핵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몇몇 일부 의사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 숫자 분명히 부족합니다. OECD 기준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네. 심지어 그 못 미치는 수치 자체도 한의사들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 빼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1.9랍니다. 1.9. 네. 한의사들 빼면. 그런데 그 의료 접근성은 또 높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 공공의료의 그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공공의료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료보험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료가 못하고 있는 네. 공공의료를 확장시키는데 계속 의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못한 것을 의료보험을 강화시키면서 버텨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의료보험마저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만들려고. 그리고 공공의대 게이트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잖아. 네. 뭔가 그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 네. 윤미향 얼굴 딱 이렇게 해놓고 윤미향 자식을 갖다가 의대에 보내려고.
진짜 저열해도 어떻게 이렇게 저열하니? 네, 특정인들을 공공의대에 입학시키려는 네. 의도로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돌고 뭐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보이콧 호스피탈? 들어갔죠. 네. 그거 속속 들어오고 있더라 정보들이. 네, 거기 들어가니까 뭐 그것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든 사이트잖아요. 네. 네. 보이콧 호스피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 명단이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 진료거부. 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진짜 진료거부. 킹스맨 MC잖아요. 네. 그러면 명칭부터 정확하게 진료거부. 그리고 또 기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좀 보세요. 그런 거 비교 좀 해줘. 의사 파업하는 거 보도하는 신문과 노동자 파업 의사 파업이래. 의사 진료 거부 그 보도하는 신문과 노동자 파업 보도하는 신문 어떻게 다른지. 저를 혼내세요. 모두 비말 없는 오후 되세요. 야 멋지다. 야, 요즘 최고의 덕담이네. 예. 네. 비말 없는 오후 되세요.